예, 트랙터 저 농기 작업을 하면요, 알팸을 많이 올리다 보면은 내연이 많이 나옵니다. 내연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내연 거기에서 하우스 밀폐된 공간에서 작업을 하다 보면은 눈에 피로가 빨리 옵니다. 그 눈도 따갑고 맵고, 그러고 호흡하는데 내연이 탄산가스가 너무로 폐에 오면은 피로감을 또 빨리 줄 뿐만 아니라 몸에 굉장히 해롭습니다. 이런 게 트랙터에서 보완이 됐다는 게 정말 놀랍습니다. 배가스가 한 방향으로 놓으면은 문제 생이 있는 게 있어요. 왜냐면 비닐이 쪽에 작업을 하다 신다고 잠깐 대놔버립니다. 비닐이가 빵꾸가 나버립니다. 열에 비닐이 늘어나버든지 이제 저는 분사를 시키는 게 호흡을 줄입니다. 크러치를 안 밟게 되면 사람이 그만큼 편리합니다. 왜 편리하냐면은 뭐 예를 들어 논 천평을 작업한다면은 한 30분 내지 한 50분은 밟았다 들었다 놨다 해야 돼요. 근데 그 점이 없다면은 배속 장치가 되니까 뭐 회전에 한 바퀴 뭐 그대로 돌아오니까 엄청 사람이 수월하죠. 알펜도 뭐 자동 시스템으로 되어 있고 배속 기아도 되어 있는 것 같고 뭐 획 도니까 여러 기계를 만지다 보니까 그쪽에 못 느꼈던 기계를 내가 만지고 있으니까 자동 시스템이 너무나 잘 되어 있어서 정말 놀랍습니다. 내 몸 자체가 그만큼 편리하다는 것, 거의 안락함을 느끼십시오. 아, 예, 부드럽고 촉감이 좋아요. 예. 아, 그렇죠. 그거를 보고 저 직선으로 갈 수 있다는 게 그런 게 잘 돼 있죠. 그런 게 있습니다. 하우스에는 낮아야 되니까 저상으로서는 잘 만들어 놨고, 한 가지 조금 아쉽다면은 높낮이 조정을 할 수 있으면 더 좋겠습니다. 하우스에서는 뭐 최대한 낮춰서 해야 되겠지만은 안락하고 그런 좋네요. 예, 제가 트랙터를 다양하게 몇 가지를 맞춰봤는데 자동 시스템이 너무 잘 돼가 있고 농민들이 다 보고 한번 해봤으면 다 원할 겁니다. 이건. 그게 당연히 뭐 점수가 없죠. 만점이죠. 이 트랙터에서 네. 제가 보완점은 몇 가지 들으십니다만은 네. 그거는 소수점이고 네. 정말 좋습니다. 이 트랙터는 아마 꿈의 트랙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